지역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니스트가 인공지능 혁신파크를 출범한 데 이어 오늘은 울산과학대가 로봇 응용 기술센터를 열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 문을 연 로봇 응용 기술 교육센터입니다. 6대의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을 이용한 조립 공정 라인과 스마트 팩토리 실습 교육실로 구성됐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지역 산업계에도 로봇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 센터를 통해 미래 산업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로봇을 다루는 또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과의 MOU를 통해 로봇 티칭 기술, 비전 활용 기술과 유지 보수 등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로봇 전문 기업인 현대 로보틱스는 지난해 11월 2억 원가량의 로봇 장비를 기부해 이 센터 개소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희 현대 로보틱스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기반의 제조 및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이번 교육센터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도 자동차와 조선, 에너지 등 지역 대표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전공을 올해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대학원을 개설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혁신파크까지 출범해 교육과 연구, 창업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육성에 잇따라 나서면서 울산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